대구 농업인 한마음 대회를 시작하겠습니다. 김상우 동고일대 의원님과 감사 메시지 보내주셨습니다. 모두를 위해서 환영의 박수 크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이 자리를 함께 해주신 모든 농업인 여러분 감사합니다. 홍준표 대구시장님, 이만규 대구시의원 의장님, 변하고 나아가기 위한 의미 있는 자리입니다. 대구 농업의 미래를 바라보며 이끌어가려고 합니다. 농업의 우리의 역사와 문화 함께 노력해야 합니다. 대구광역시와 문이 하나되어 더 나은 신구 회장님, 생활개선 후에 이중남 회장님, 한국여성농업인연합회 김경화 회장님, 또 성공을 거두기를 응원하고 기원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정재훈 회장님 받아주시고요. 시장님 중앙에 모시고 회 하든호 강재훈님, 4H본부 여보근님, 농업인연구회 서무환, 달성은 농업기술센터 한국농촌지도자 대구광역시연합회 이광태, 귀하는 평소 시장 발전에 대한 깊은 관심과 헌신적인 봉사 점수로 10월 17일 대구광역시장 홍준표 축하합니다. 소감을 받아주시고 박수 받습니다. 축하드립니다. 역시 소감을 받아주시고요. 마지막에 단체 촬영이 있습니다. 있습니다. 축하드립니다. 다음은 김정수님. 표창장 대구광역시연합회 서영애, 소중한 내용 받습니다. 축하합니다. 하근호님. 하근호, 소중한 내용 받습니다. 축하합니다. 강재훈님, 여보근, 축하합니다. 꽃장을 받아주시고요. 서무한님, 첫장장, 축하의 박수 다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군위가 편입되면서 대도시 농업에 새로운 한 축이 생겼습니다. 경남 고성에서 고성군수님이 주관을 해서 벼농사를 척효가 있다. 그렇게 해서 미국 LA에 수출을 하는데 국내 가격에 앞으로 대구 농업이 고부가가치 농업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하도록 하겠습니다. 먹는 게 가장 중요한 시대가 됐습니다.
대구 농업인 한마음대회를 진심으로 축하를 드립니다. 이번 행사 준비하시느라 고생하신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많은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고 물심 남면을 많이 도움을 주시고 쪽쪽 영농 활동에 기반이 되는 농업 소득도 949만 원으로 10년 만에 지원을 다해 주시면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시 한번 2023년 대구 농업인 한마음대회를 내리네크에서는 앞에 있는 씨앗을 살짝이 들어주십시오. 시장님과 대구 농업 꿈 씨 꽃을 피우라. 네,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농업 도시를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내리네크에서는 잠깐 기다려주세요. 파이팅. 네, 감사합니다.